오늘은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아직까진 기압골의 영향권에 들면서 조금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차츰 더 깨끗한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현재는 좋은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늘 오후 들어서 황사먼지가 유입될 수 있겠습니다. 오후에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겠고요. 내일까지도 이 황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정보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호흡기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거센 바람이 예상됩니다.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16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무려 5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종일 포근하겠습니다. 영암 5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도 17도, 순천과 고흥의 낮 기온 18도 안팎으로 낮 동안 특히 봄 기온이 가득 느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